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대회사는 권정단 총무원장이신 삼조 원장님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대회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동 바이러스 메르스로 확산으로 인해 온 나라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울산 화엄정사에서 봉행되는 일본 서경보 존자님의 원적 19주기 추모제 법석을 빛내주신 원로 대덕 큰 스님과 또 사부 대중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여법한 추모법회를 여법하게 준비하신 이사장 황 큰스님과 또 수도왕 최혜숙 원장이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종단의 개조이신 일공전자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오늘도 20년이 흘러 오늘 19주기 추모제를 봉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자께서는 일찍이 참선수행에 선사상과 경전공부를 통해 포교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월정사에서 경전 중 일본 임재전문대학 선학과에 유학 후 국내에 돌아와 동국대학 불교학과를 입학 졸업하셨습니다. 졸업 후에 일선의 온강대, 전북대, 경상대, 부산대, 동아대, 또 동국대 등 수많은 대학에서 강사 및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들에게 불교 철학을 강의하여 도제 양성에 힘쓰시고 또 끊임없는 불교 경전에 매진하여 드디어 1962년 불국사 주지 재임시에 대만에서 삼장법사 학위를 받으시니 존자님께서는 선교를 아우르는 진정한 이 시대의 큰 스승이셨습니다. 또한 존자님께서는 수행 또한 흐트러짐이 없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참선과 기도를 올리시고 하도 타파에 용맹정진하시오. 고요함 속에서 한 가지 꽃을 들고 법을 설한다라는 이 오도성을 읊으시며 홀연히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후 국제 벽호에 나서 70년대 미국의 대한불교 중앙선언 청간사의 일본 선종에 미국 알라 바바시의 일본 선언을 개원하여 선의 행법을 지도 보급하니 당시 국내 제자 신도들이 약 3천여 명가량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존자께서는 집착을 버리시고 양견을 예의지 않는 참선수행과 또 경전공부를 저희들에게 부촉하셨습니다. 이제 존자님을 존경하고 헌모하는 문도제자 종도들은 오늘 이 추모법회를 통하여 존자님의 가르침인 참선과 경전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또 용맹정진하여 대한불교 선교종을 반석위에 올려놓고 불교 중흥의 도양에 나갈 것을 존자님 영전에 머리 숙여 엄숙히 다짐합니다. 끝으로 본법회를 주관하신 법인이사장 황근스님과 법석을 빛내주신 사부대중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대세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 2550년 6월 24일 대한불교 선교종 총무원장 원경 3주 불양 3례. 이어서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봉행사는 본법인 대표이신 선안법인 대한불교 선교종
서흥 이사장님께서 공행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부인과 녹음이 지쳐가는 6월 어느 날에 공사 당함에 불구하고 원근 각지에서 법독을 빛내주신 종단 원로제도 큰 스님과 법회 준비에 애쓰신 수도원 최석 원장 및 법인 각 교구 종무원장 스님, 비전 스님을 비롯하여 전 종도 신도들과 사부 대중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윤일병 전장님의 탄신 101주년 다자제 및 원족 19족의 추모제 법회를 부른 천지에 왕래 주신 우상의 큰 스님, 각 종단 큰 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작께서 전장님께서는 평생을 조국 평화 통일을 염원하셨습니다. 국도 최전단 마라도에서 휴전선까지 물론이고 해외까지 무려 750여 개의 통일 시위를 건립하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셨으며 인류 평등과 세계 평화를 위해 국내를 넘나들며 왕성한 포교 활동을 해 오시며 국내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해외에도 눈 푸른 남자들에게 불교 전법을 전수하였며 세계 불교 문화 교류를 추진해 오신 국제 포교사의 선구자이셨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뚜렷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존재께서는 열반에 임박하여 마지막이라고 예언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언이라도 하시듯 힘주어 써내려오신 문구 세계일화라는 설필이 있었습니다. 임종에 이르러 마지막까지도 존재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측은 지신 세계일화라는 설필을 내리시면서 마치 유언이라도 하듯이 내 것이니 나의 것이니 너의 것이니 가리지 말고 이 세상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상생의 꽃을 피워라 하셨으며 열반을 이루시는 그날까지도 제자들에게 수행의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인류 평화의 세계 평화를 역설하시는 존재님의 회전이 가슴 저미도록 그린 것은 비단 소속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7천여 문도 제자들과 선교 종도들의 존자님의 유언을 받들어 불교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존자님의 마지막 가르치시는 세계 일화를 깊이 새겨 지구촌에 있는 서로 상생 화합하는 그날까지 글로벌 시대의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추모제에 와주신 사부대중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법석의 인연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악재가 소멸되어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공명서를 가름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